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양압기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양압기를 풀타임으로 써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중간에 자꾸 벗어버리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양압기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쓰지 않는데 효과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 방법으로 들고 나온 게 바로 양압기 전용 마우스피스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양압기를 쫙 착용하고 누워서 있으면은 술틀숨 날숨 잘 됩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자꾸 벗어버릴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잠을 자다가 깊은 잠에 들어가면 턱이 뒤로 떨어지고요. 혀가 뒤로 말리면서 기도가 꽉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양압기가 처음에는 기도가 어느 정도 열린 상태에서 들어갈 때는 큰 압력이 필요하지 않은데 꽉 막힌 상태에서는 압력을 또 세게 넣어야 이를 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럼 높아진 압력으로 쫙 들어올 때 자, 여기를 뚫고 들어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건 또 숨을 내쉬어야 되잖아요. 센 압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를 내가 다시 밀고 숨을 내쉬려고 하다 보니 이게 자꾸 숨이 안 내쉬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삼키기도 하고 내쉬려고 입을 벌리니까 바람을 쐬고 아주 예상치 못한 호흡의 곤란 상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확 벗어버립니다. 벗고 나서 다시 쓸까요? 대부분은 그냥 벗은 채로 잠을 자겠죠. 자, 양압기의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턱이 떨어지고 혀가 말려서 기도가 협착되기 때문에 양압기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바꿔 말하면 턱이 떨어지고 혀가 말려 들어가서 기도가 협착되니까 수면무호흡이 발생하는 거고요. 수면무호흡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편하고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압기 전용 마우스피스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착용감이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방식이 처음부터 붙이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최적의 위치를 찾았을 때 그때 고정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체형 장치에 비하면 훨씬 오차율을 줄이죠. 요거의 또 좋은 점 하나가 바로 입 벌림 방지 기능. 입이 안 벌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양압기 끼는 사람들이 보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거나 또 턱끈을 이렇게 둘둘 말고 입이 안 벌어지게 강주를 꽉 묶고 그러고 자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딱 물면 여기가 안쪽에서 밀봉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새지 않죠. 양압기 사용자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보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게 나한테 맞을지 어쩔지 또 두렵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오셔서 구조를 분석할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맞을지 어쩔지부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본을 떠서 이걸 만들어도 괜찮을지 만들 준비를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는 것까지가 되겠죠. 요거는 그렇게 막 복잡한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들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압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실제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더 많습니다. 양압기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양압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양압기 전용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맞춤 제작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